모세 율법 속에 지난번에 이에는 이로, 눈에는 눈으로 이런 모세 율법이 어떻게 신약적으로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,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, 그래서 우리 고 선생님이 아직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셨는데,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다. 그러면 그 간음한 사람들을 끌어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? 돌로, 여러 사람이 돌로 때려 죽이라는,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. 모세 율법은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도 그 모세 율법을 믿기 때문에, 그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란의 시골. 아주 완전히 그냥 모세 율법을 뭐예요? 글자 그대로 실천하고 산 사람. 그래서 뭐, 예를 들어서, 자, 물건을 훔쳤다. 어떻게? 그건 이제 알라신의 율법. 손 잘라. 예수님도 그랬어요. 만약 내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, 그 손을 잘라버리라. 네 눈이 지나가는 젊은 여인을 보고, 음욕을 가지거든. 내 눈이 실족해 하거든. 그 눈 빼버리라. 무시무시한 예수님이 한 말이.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와. 내 눈 하나 없이, 손은 손 하나 없이 네가 천국에 오는 것이 더 천국에 오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. 이거 잘못 보면 어떻게 해요? 잘못 보면 이 사람 잡아요. 그럼 이 세상에 손발 가지고 눈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런데 그런 성경절만 뽑아가지고, 와, 하나님 무섭다.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 이유가 뭘까? 그거는, 나는 너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너무나, 뭐요? 너무너무나 괴롭다는 뜻이야. 그래서, 눈 하나 빼더라도 천국에서 나하고 살자. 이런 그 가슴 아픈 얘기인데, 네 눈이 실족하거든 빼버리라! 이거 아니라. 그 속에 정말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데, 그게 눈에는 안 보이죠. 그러니까 글자만 보는 거야. 이 글자만 보는 신앙처럼 정말 나를 죽이는 신앙이 없어요.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.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. 고린도 후서 3장 보면.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. 그 글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보라. 자, 이 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. 돌로 쳐 죽이라. 글로 보면 뭐요? 무서워. 그래서 요즘도 이란, 이란도 골수, 무슬림, 시아파,
거거든요. 그 이슬람 사람들은 막 자기들끼리도 싸워요.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고 뭐 그래서 옛날에 사담 후세인하고 이란하고 얼마나 싸웠어요. 그 시골에는 이제 실제로 누가 바람 피웠다. 그러면 남자들은 가만 놔두고 여자들만 끌고 나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지난번에 영화 하나 보니까 이렇게 땅을 파더라고요. 땅을 한 이만큼 파요. 그래서 이만큼, 그러니까 아랫도리는 땅 속에 있고, 그래서 윗도리가 여기서부터 이제, 이거를 막, 온 동네 사람들 돌을 때려가지고, 그 죽이는 장면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은 여러 가지가 참, 어린 딸을 뭐요, 돈 많은 남자한테, 시집 보내고, 12살밖에 안 돼. 뭐, 이런 비합리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. 자, 그러면,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은, 글자 그대로 한번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. 그러면,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, 그것은, 글자대로 하는 거지.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그 자체일까? 이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먼저 이걸 한번 봅시다.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. 이제 이 새 언약, 옛 언약이라는 게 있고 새 언약. 언약은 율법을 얘기합니다. 옛날에 조건적으로, 즉, 사도 바울이 철저히 조건적이었을 때, 그때의 자기가 본 율법, 그건 옛 율법이다, 이 말입니다. 옛 율법은 무슨 뜻이에요?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았던 율법. 그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, 자기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, 이 말입니다. 이제는 그 율법으로부터 무엇을 보는 거야? 하나님의. 옛날에는 율법을 명령으로 봤는데,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볼 수 있고, 그것이 죽이라는 게 아니라, 그것은 뭐요?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, 살리는 율법이요. 그 율법이 조건적이 아니라, 뭐예요? 무조건적인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 새 일꾼 되게 만족하다.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의문, 글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함이니? 영어로 함이니.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조건적으로 글자로만 보면 가늠한 여자를 만나면 뭐예요? 돌로 죽여야 돼. 그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. 그거는 옛 언약이었다 이 말이에요. 내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짓들을 내가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부터는 아 그게 글자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. 네, 그래서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글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? 영어로 하니 의문대로 글자대로 하면 뭐예요? 죽이는 거죠. 죽이라고 그랬으면 죽이는 거죠. 그러나 그 율법 속에서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면 그것은 살리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 속에 자, 이제, 옛 언약의 의미는 여러분, 뭐, 제가 설명 안 해도 그 죽이라고 하는 거다. 그러면, 새 언약대로, 영어로 이해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그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.
그것이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그 구약과 신약의 관계, 예. 결국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그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깨닫게 된다. 저도 뭐 이런 갈등이 많았어요. 이게 안 풀려가지고. 자,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장면으로 가봅시다. 요한복음. 자, 서기관과 신학자들입니다. 바리새인들. 바리새인들이라면 그 당시 교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.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돈도 많이 내고 봉사하고 정말 사람들이 그 모든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? 바리새인들이요. 저런 분들이니 전 천국에 틀림없이 가실 분들이다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선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? 조건적으로. 다.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 가운데 딱 세워놓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, 선생님,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.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? 자, 율법의 글자를 보세요. 죽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돌 들고 뭐예요? 이 여자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. 선생님은 가만 보니까 이 모세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. 그리고 하나님은 다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주고 다 사랑하고 그러라고 그러는데,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? 라는 이제, 자, 너 오늘 잘 만났다. 이제 너는 이제 바리새인들 생각에 이제 너는 도간에 든 뭐요? 쥐다. 이렇게 이제 예수를 딱 와서 일부러 그런 여자를 잡아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 가지고 딱 세워 놓고, 너는 모세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.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순항틀이다.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건 사기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그 다음 절은 그 얘기예요.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완전히 엉터리라고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합니다.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쭈그리고 앉으십니다. 쭈그리고 앉아서 그 땅에다가 물을 써요.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를 쓰는가 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. 네. 자.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.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,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로 치라라고 하고 또 땅에 앉았었습니다. 뭐를 썼을까요? 참 이게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입장 난처한 겁니다. 자, 모세 율법에는 분명히 글자로는 그렇게 써놨어, 안 써놨어요?
써놨습니다. 돌로 쳐 죽이라고 써놨어.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.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야. 이래 봐야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. 왜? 이 사람들 모든 걸 무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,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해를 못하죠. 그래서 이 성경 토론은요, 상대방하고 이 토론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왜? 각자 자기 차원에서 고정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예수님이 그냥 쓰는 겁니다. 써놓고, 하는 말이, 너희 중에 혹시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라. 자, 이거, 알고 보면, 이거 정말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.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? 자,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?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야. 그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쳤어. 그들도 뭐를 받기를 바래요? 생명. 예. 네.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. 그래서,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, 지금 이 글자 그대로 하면 돌로 치라고 돼 있지만, 사실은 이렇게 가늠한 사람도,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신 분이다? 사랑으로. 그렇지, 사랑으로 구원하고 싶으신 분이다. 예. 를 보여주시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여러분,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썼겠느냐? 저는 개인적으로, 이건 아무도 우길 수 없는 하나의 추측에 불과합니다. 이 추측도 성령이 주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성경에 나타난 믿음 제일 좋은 하나님께 가장 충성한 사람으로서 가늠한 사람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다윗이요. 다윗입니다. 다윗의 죄가 탈로가 나왔어. 다윗이 돌 맞아 죽었어요? 아니요.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?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. 또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 공짜로 받은 거 용서받는 거 아닌데요. 아들 죽었잖아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조건적 하나님이 아시겠죠? 그렇게 되면 하나님 참 고약한 분입니다. 그렇죠? 아,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아들 죽이고 다윗은 욕사.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? 하나님이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식으로, 그럼 네가 죽어야 될 거를, 그러면 네가 대신 죽어주겠다. 그럼 그렇게 해. 그럼 말이 돼야 안 돼. 옛날에 그런 게 많죠. 소인을 대신 죽여 주시옵소서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그렇게
성경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악한 거야. 왜? 하나님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야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.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땅에 있을 때 나는 가늠한 다윗이 가늠한 상대가 누구냐면 밧세바라는 그 결국 나중에 왕후가 됐지만 나는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을 용서했다. 누구는? 나는. 그러니까 나는 결국 그 다윗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. 이 말이에요. 자,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다윗은 영생을 얻었고 다윗은 그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뭐예요?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. 믿음으로.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받아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. 그래서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너희 중에 혹시 이런 사람 없느냐? 다윗처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? 이렇게 묻는 거예요.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조건적인 사람들이요. 욕심쟁이요, 이기적이요. 예, 유전자가 변질된, 예, 영생할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? 그러나, 죄 없는 자는 있을 수 있는데,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, 나 대신 죽어주시고,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자가 죄 없는 자라, 이 말이야.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되려면 예수를 믿는 자야. 예수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야. 그런데 여러분,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? 돌이에요, 돌. 돌. 예.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무슨 돌이신 예수? 네, 산 돌이신 예수. 모퉁이 돌 되신 예수.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. 다 예수를 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게 성경의 예수님의 별칭입니다. 그러면 이 여자처럼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면 그 돌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? 예수님입니다. 이 여자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라는 겁니까? 예수를 만나게 하라는 겁니다. 돌로 때려잡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너희들 중에 혹시 나로부터 용서받아서 죄 없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만이 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지.
그 돌이라는 모세율법에서 돌이라고 했을 때 그 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는 거예요. 왜? 자기도 그 예수 돌에 맞아봐서 죄 없는 사람, 용서를 받아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 봤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돌로,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것은 결국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? 돌을 돌로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? 그 여자에게 너 같은 죄인도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너도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라는 거야. 아시겠죠? 예. 네. 네. 놀라운 얘기죠.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, 종교 지도자들은, 자 이게 예수님이 땅에 써놓은 걸 보니 맞아요, 안 맞아요?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다고?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은 일이 없어. 아.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이 용서받았다고? 아, 그러면 이 돌로 치라는 말이 더 깊은 뜻이 있겠는데,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도통 생각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그래서 뭐를 깨닫는 거예요,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. 아, 이 예수는 우리보다 뭐요? 한 수 위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. 우리가 모르는 걸 아시는 거예요. 그건 뭐예요? 무조건적 사랑이야. 이 종교 지도자들은 조건적 사랑밖에는 몰라. 그 조건적 사랑으로 모세율법을 풀면 이런 년은 때려 죽여야 돼. 그 차원밖에 없어. 그것이 의문의 차원, 글자 차원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. 영의 차원은 사랑의 차원,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른다 이거예요. 그래서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어. 이제는 칠 수도 없고 뭐요? 안 칠 수도 없고. 그래서 돌을 뭐야? 하나, 둘, 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. 그거를 성경은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. 자, 보세요.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, 예.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아. 여러분이 그 여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여자도 모세율법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봤다,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,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, 자기는 죽었어, 안 죽었어? 아, 죽었어. 이제 오늘로서 자기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돼서. 왜?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니까. 자기 같은 더러운 년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. 근데, 예수님이,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. 라고 할 때, 이 여자가 그걸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어? 그래! 맞잖아! 그러면 이분은 다윗을 용서하신 분이니까 나도 좀
얼마든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네. 그래,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뭐요? 살았어. 이렇게 된 거예요. 야, 여러분. 이 여자 유전자 켜졌을까, 안 켜졌을까? 막 켜진 겁니다. 이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가,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를 깨달을 때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, 그럴 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, 예, 그게 탁 와서 유전자 켜지면서,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질병이 치유된다는 말이 이런 얘기다, 이거죠. 아시겠어요? 예. 예. 이 여자는, 여러분, 한 여자가, 이 여자가 장녀예요. 한 여자가 장녀가 되려면 정말 엄청난 인생의 뭐예요? 고초를 겪고 결국 그까지 갈 거 아니에요? 네? 그래서 온갖 이 세상은 포기했고, 뭐, 누구도 자기를 인간 대접을 해주지도 않고, 예. 네. 여러분, 장녀로 살아간다는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. 그, 온갖 남자를 다 상대해야 되고. 그러니까, 그래 놓고, 끝나면 돈 탁 던져놓고 갈 때, 뭐로 느끼겠습니까, 스스로?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. 자기가 자기를. 비참한 겁니다. 인간의 가치가, 자기라는 인간의 가치가 전혀 뭐예요?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고 그냥 장난감에 불과한. 그래서 이 간음이란 게 사랑 없이 어떤 섹스를 서로 즐긴다는 것이 자기도 자신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. 이 존엄을 무시해버린 거예요. 인간의 소위 존엄성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다면,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게, 바람 피운다는 것이 뭐, 그럼 어때서, 뭐,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. 왜냐면 여기는, 왜냐면 유전자는 뜻에 반하기 때문에,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그 의미, 뜻, 그것이 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,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. 이거는 대단한 뜻이죠. 그럴 때 내 유전자에 놀라운 힘이 들어가게 돼 있다, 이 말이에요.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력이다, 이 말이에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가 이 뉴 스타트에서 이 하나님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예. 자, 그래서 병만 낫는 데서 그치지 말고,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,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구나. 참 감사할 일이다. 예. 네. 이렇게 여생을 살아가자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, 자, 이 여자는, 그래서 이 여자는 사실 도망가야 될 사람, 제일 먼저 토끼야 될 사람은 누구요? 이 여자야. 그 여자만 안 토끼는 거야. 예수를 안 떠나는 거야.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를 떠나버려서. 그것은 뭐예요?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랑, 그 생명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.
헷갈려서 거부해버린거예요. 그러나 이 여자만 그래. 여러분이 그 여자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? 그래. 하나님이시라면, 하나님이라면,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라야지. 예. 네.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를 뭐요? 용서하고 있었어. 뭐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회개하라 그랬어요? 연보통 갖다 달라 그랬어요? 아니라 용서와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. 예.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. 인간에게 너 구원해 줄 테니까 천국 보내 줄 테니까. 돈 없으면 일로 하든지 몸으로 때우든지. 돈 있으면 돈으로 내든지 해.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의 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. 아, 저분은 성전 건축 때 10억을 내신 분일까 봉사할 필요가 없지. 이런 사고방식. 저분은 건축 헌금 낼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뭐요? 때워야지. 이런 사고방식. 그 자체가 마귀의 사고방식이죠.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만드는 사고방식.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 서시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. 참, 예수님도 참 마음이 아프셨겠죠.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땅에다가 일 쓰고 이랬는데, 이해하는 사람 한 사람.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? 자기는 가장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, 이 말이에요. 아시겠죠? 네. 내가 무슨 자격이냐? 그럴 때, 하나님은 그런 사람. 그래야, 그렇게 될 때, 그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. 저는 진짜 감사했습니다. 왜? 연세대학교 댕길 때 예수 믿는 놈들 워낙 욕을 해가지고, 저는 어떻게 혼자서 속으로 생각했냐면은, 내 같은 놈을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, 내 같은 놈은 탁 완전 죽여버릴 거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야 돼. 있으면 큰일이야. 나는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갈 사람이라. 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, 이게. 내 같은 사람도, 하나님,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, 내 같은 원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, 이 말이야. 그러니 대박이 아니야. 그래서 여러분,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 되면 이게 습관성 교인이 돼버려요. 깨달음성이 없어. 습관적으로. 그래서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 여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, 여자야,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?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?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죄인 정죄했어. 죽어야 돼. 돌에 맞아 죽을 여자야. 그 사람들한테.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, 주여, 없습니다. 없습니다. 그럴 때, 주여, 없나이다. 그랬더니
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그 말은 뭐예요? 정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. 즉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하고 있었다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했다는 말입니다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가지고 또 어떤 문제예요.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. 이거를 조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? 2년 내가 이번 만큼 봐주지만 또 한 번 더 걸렸다가는 죽을 줄 알아.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.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철저한 조건적인. 그게 무슨 말이가? 무조건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. 무슨 뜻일까? 아, 그럼 그렇게 말씀해야지 어떻게 말해요? 네. 진짜 그거 할 말 없네. 네.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은 한 번 더 걸리면 너는 그때는 내가 벌 줄 거라.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? 아니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? 다시 한 번 더 걸리면 내가 너를 혼내줄 거다. 그때는 안 봐준다. 는 의미는 절대로 다시 한 번 더 걸려도 예수님은 용서합니다. 그걸 알아야 돼. 다음에는 용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.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? 의미는? 자, 너 오늘 죽을 뻔했잖아. 나도 예수님도 괴로웠어요, 안 괴로웠어요? 우리 둘이 오늘 정말 진땀 뺐잖아. 그렇죠?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살려야 되고. 응? 너를 살리려니까 너를 죽이려는 놈들이 나까지도 뭐예요? 고소해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놈이라고. 뭐예요? 중상 모략. 이거 빠져나가려고 우리 둘이 혼났잖아. 이런 고생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냐? 우리 앞으로 이런 고생은 다시 하지 말기로 하자. 나는 너를 사랑한다. 그래서 너는 항상 나를 잊지 말고 나와 함께 죽을 때까지 동행하기를 바란다. 천국에서 만나자. 이런 뜻이지. 보세요. 너 이때까지 잘못한 거 있거든 다 회개해. 이런 거 했어 안 했어? 전혀 없는 거예요. 성경에는 막 곳곳이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왜 우리는 자꾸 회개를 해야?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이 여자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그 악했던 과거를 숨길 일이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전혀 안 숨기죠. 모든 것을 털어놓고. 그럼 예수님 뭐요? 뭐라 그래요? 그래, 참 힘들게 살았구나. 내가 네 살아온 과정을 다 지켜봤어.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네가 내 딸이
대해준 거 고맙다. 자, 이제부터 뉴 스타트를, 새로운 출발을 해라. 알겠습니다. 그래, 자, 나는 간다. 그런 장면이라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돌로 쳐주기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, 영적으로 보면. 글자로 보면 무시무시하지만. 그래서 이것이 본래 모세율법, 부약에 있는 모세율법, 이것이 신약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. 사람들이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했을 뿐이지.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보면 이제는 그 신약적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. 아시겠죠? 네.